거 한번 읽어볼게요. 용님, 저의 손녀 사위가 돼주실래요? 잠깐만, 무슨 글인지 제가 모르니까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죠? 잘 읽어볼게요. 제겐 너무나 섹시하고 예쁜 손녀가 있는데요. 용님은 20년 후에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게 하시네요. 20년 후에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제 손녀가 올해 아니요. 태어났나 보지. 아니 나 뭐 뉴스에 나올 일인가. 제 손녀가 올해 9살. 아이고 진짜 초등학교 2학년인데 20년 후에 용웅님이랑 결혼하면 딱일 것 같아요. 예쁘고 곱게 키워서 용웅님께 보내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죠? 라고. 아니 어디 계세요? 2층 A2구역 6열 3번. 2층 A2구역 6열 3번. 진짜 이거 혼나셔야 돼. 9살을. 어디야?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저 오른쪽에 계세요? 잠깐만 얼굴 한번. 인사하네.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뭐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아니 그 혹시 여쭤보는데 손녀 따님분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다고요? 저기 막 끄덕끄덕 하잖아요. 저기 하트하잖아. 이게 진짜 우리 손녀 딸은 뭐 이쁘게 커서 뭐 저보다 더 잘난 청년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 황경홍에 빠진 밥이 없다고? 아니 할머니가 빠졌는데 손녀가 빠졌는데 안 빠진 데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직접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손녀한테 가서. 아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네. 은근히 좋아한다고 제가? 아, 제가 그랬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9살이면 애기잖아요, 그죠? 애기니까 이제 입... 와, 또 식은땀 난다, 또. 와... 저는 연상 누나들이 좋아요. 일단 손녀 따님분은 정말 이쁘게 잘 좀 잘 크라고 일단 큰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야. 아 이게 장모 이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조금 관계상 자 하나만 제가 자. 자, 읽어드릴게요. 너무너무 무지막지 환장하게 사랑하는 나의 가수님. 이렇게까지 환장하신다고? 네. 저 가수님과 MBTI가 같은 ESFP예요. 네. 자존심도 강하고 다른 사람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마음도 여린 ESFP. 제 소원은 이 글이 채택돼서 읽어주기만 하셔도 소원 성취입니다. 자, 제 생에서 용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천재 가수 울 가수님.
저 턱받이 하나만 사주세요. 아이고 진짜 환장한다. 무슨 턱받이요? 침 흘리는 거 받으려고. 아 밑에 글이 더 있습니다. 가수님 알고 난 뒤로 입이 안 다물어지고 침이 질질 셉니다. 바닥에 홍수가 났어요. 아니 지금도 새요? 어디 계세요? 지금도 새는지 안 보시나? 아. 여기 춤 안 열리는데. 아니 침을 뱉지는 말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래. 턱받이 사달라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아 정말 글도 잘 쓰시네. 진짜 별의별 소원들이 다 있어요. 아주 진짜. 그죠? 턱받이는 지금 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제가 이게 좀 뭐 그 굿즈 중에 그 반대 그 수건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나 이제 아니면 스카프에다가 하나 사인해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뭐 하다 가시는 분 쪽에서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 잠깐만요. 지금 급하게 뭐 하나 들어왔는데 어 뭐 꼭 하나 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꼭 하나 있다는데? 뭐 어떤 겁니까?